우리 이윤 아나운서 참 똑똑하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이 프리역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개가 있다고 해서 개가. 화제가 됐어요. 네네네, 예. 저 알아요, 그쵸? 알아요. 예. 네, 개가 울고 있는 한 여자분을요. 이렇게 오! 안아주는 사진인데요. 눈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이 통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게 했더니 통증이 완화되고 진통제도 덜 먹게 된 거예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훈련받은 애완견 강아지와 함께 있게 하니까 그 진통제를 반 이상으로 덜 먹게 된 거예요. 지금 승현 씨가 이렇게 안아줬는데 뭐 위로가 됐어요? 좀 통증이 완화됐어요? 완전히 완화돼요. 통증이 너무 완화돼. 저도 좀 여기저기가 좀 아픈데 통증 완화되게 예 좀 이렇게 이윤 아나운서가 예, 이윤 아나운서 예 알겠습니다. 동물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굵은 잔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있었으니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씹어먹는 소리 같은데 밤에 들어오면 무섭죠. 텅 빈 회사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런데 그때 모습을 드러낸 건 수상한 개 한 마리. 대체 이 개는 무엇이고 수상한 소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이곳에 조용한 동네를 시끌시끌하게 만든 문제의 개가 있다는데 어허, 바로 저 녀석인가 보다. 특이한 식성 하나로 견공계를 평정한 오늘의 주인공 베베. 아니 도대체 어떤 식성을 가졌길래 온 동네가 떠들썩한 건지 일단 베베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는 베베. 그리고는 갑자기 뭔가를 먹기 시작한다? 아니 이게 흙이야 뭐야? 베베야 너 지금 뭐 먹는 거니? 녀석이 먹고 있는 건 바로바로 나뭇가루를 마치 미숫가루 먹듯 아주 맛나게 먹고 있었는데 한참 톱밥을 맛있게 먹던 베베.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뭔가 발견한 듯 벌떡 일어나 나가는데 에? 이번엔 나무 토막을 물고 온다? 베베야 도대체 그 나무 토막은 또 뭐 하려고? 너 설마 그걸 먹으려는 건 아니지? 세상에 설마가 사람 아니 개 잡았다. 베베가 나무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있었던 것. 첫 밥은 에피타이저였다고요. 이 바삭거리는 나무가 메인 요리예요. 어떻게 한 입 드릴까? 그동안 동물농장에 별별 특이한 식성을 가진 견공들이 다 놀러 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삼겹살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몽땅이부터 고기 싫어. 오로지 채식만 고집하던 뚱이. 그리고 매운 김치만 보면 사족을 못 쓰던 제동이까지. 하지만 얘네들은 적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지.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견공은 내 살다 살다 진짜 처음 본다. 나무가 보면 어때서? 안 잡사봤으면 말을 하지 마. 얼마나 맛있는데. 그 순간 나무 먹는 것에 집중하던 베베를 움직이게 한 무언의 손길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더 큰 나무 조각이다. 이야 두툼하다 두툼해. 설마 그 두꺼운 나무 조각도 베베 너 먹겠다는 거니? 흡사 갈비 한 개 야무지게 뜯어먹는 바로 그 자태로 질겅질겅 씹기 시작하는 녀석. 제작진이 나서서 못 먹게 말려보는데 내놔. 이야, 녀석 힘이 만만치 않다. 아, 누가 얘 좀 말려줘요. 베베야. 응, 주인 아저씨다. 먹지 말라니까 왜 또 먹고 있어. 이거 몸에 안 좋다니까. 어? 먹지 마, 이거 노란 말이야. 우와,
아휴, 주인 아저씨도 이런 베베를 말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왜 자꾸 먹어? 어?